승승! 안녕하세요, 승승입니다. 터진 거 맞죠? 터진 타이완 서울 다요 대상. 와, Seoul Music Awards 본상. 야호야, 승승! 누구세요? 나도 몰라요. 승관이도 하이원 서로가 되는 MC에서 또 잘했었네. 오, 갑자기요? 아니 또 말하는 말투가 되게 잘한 것 같아요. 기회가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그쵸. 아, 물론 많은 기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유 많이 들어주시고, 그리고 또 저희가 본상을 탔잖아요. 네, 저희가 본상을 탔는데 진짜 저희가 사실 작년에 아쉽게 우리 라이브만큼은 진행을 하고 싶어요. 저희 가요대상에 못 나갔는데 그런 것 때문에 나와서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아, 그렇죠. 그런데도 나왔는데 본상까지 또 이렇게 봤어요. 정말 기쁩니다. 해야겠다. 또 못한 수상 소감을 또 하고 싶은데 DH 형이 또 한마디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저요? 뭐 한국어라도 좋은 거라도. 네, 이번 본상 받은 만큼 앞으로 세븐틴 더 뭐지 음악과 퍼포먼스 보여줄 테니까 여러분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팬은 김기상우 씨도 한마디. 김기상우 씨. 저 이름 바꿨어요. 아, 뭐죠? 김위버스. 아, 김위버스. 아, 뭔지 모르겠지만 위버스 씨 한번. 위버스 어플. 그 네. 아, 김위버스 씨. 네. 네, 브이라이브에서 섭섭합니다. 네, 아무튼 말씀해 주세요. 꼭 집어줘야 되기 바랍니다. 네, 수립도 좋게 Let's go. 그만하세요. 어쨌든 간에 네. 저희가 좀 기분이 묘한데요. 저희가 15년도부터 네네. 맞아요. 6년인가요? 어쨌든 예. 저희가 신인상도 여기서 받았고 그쵸. 맞아요. 그때부터 정말 많은 추억이 담긴 시상식인 네. 것 같은데 네. 이렇게 2021년 네. 30회 청가대 아니야? 청가대 아낀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금수민 형이 여기야? 네. 맞아요. 걸출 나가면서 걸출 더. 추억이다. 항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아 좋네요. 다 아시죠? 옛날 서가대 처음 나갔을 때 저희가 이제 오프닝이었었잖아요. 맞아. 아, 진짜. 진짜? 진짜? 오늘은 저희가 이제 오늘 엔딩이었습니다. 그때 뭐지? 락이랑 락이랑 아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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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락했어. 락하고 아낀다면서 승관이가 감사합니다 하고 돌출로 걸어가면서 아낀다는데 그때 감사합니다. 맞아. 막 컨셉도 나 빨간 머리. 지금도 빨간 머리 긴 머리네. 그래서 나 그거 아니고 원래 외우는데 진짜 딱 나오는 멋있는 척하고 그래는. 아, 맞을 거야. 정말 그 딱 그 신세계 가사랑 참 잘 어울리네. 그렇지. 오프닝부터 엔딩까지. 맞네요. 와, 근데 우리 멋있다. 신이 처음 나왔던 거랑 지금 나왔던 거랑 되게 보면은 비교해서 보면 완전 진짜 다르겠다. 그쵸. 맞아. 그러겠죠. 너 지금 5년 동안 성장했으니까. 그러겠어. 제가 모르나요? 몰라서 말하는 게 아니고요. 승용이 뭐 아, 도겸이 오늘 이렇게 어제 저한테 이제 네. 시선이님 꽃귀걸이라서 아, 꽃귀걸이 꽃을 좋아합니다. 꽃귀걸이 했으니까 서가대로 삼행시 할까요?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 서! 서가대에서 본상을 받았습니다. 둘 셋 가! 가수로서 정말 너무나도 와우. 감사한 일이죠. 오. 하나 둘 셋 대! 마지막 부담이 항상 있어요. 이게 삼행시가 우승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 그게 부담이 있는데 티노 삼행시 럴랑해 러나 럴랑해 럴 어렵다 럴 럭 우리가 본상을 받았어. 뭐야? 어지 무슨 럭럭럭 아, 어지구나. 럭럭 그럼 인퍼즈까지 럭럭 해야지. 네. 하나 둘 셋 럭럭 랑 데뷔처럼 우리는 서로 주고받고 있고 예, 예. 아, 뭔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도 맞죠? 하나 둘 셋 해 해 해 해 해 순간이 시켜.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럼 순간 이제 해요. 마지막 순간이지. 해 해봐요 순간이요. 해봐요 순간. 해봐요 순간. 순간 씨, 승관이 형은 선풍기. 아, 선풍기도 선풍기인데 2000으로 2000 존중은 해주겠고 거기는 싫고 저는 3년차 할 거예요. 아, 하이원 차 아, 이중창으로 하겠습니다. 이중창 하나, 둘, 셋, 2 이렇게나마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 둘, 셋, 중 중찬아! 하나, 둘, 셋, 찬 찬 찬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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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
서가대에서 오늘 겨우랑 그러니까 펄리 플라워, 네, 겨우 그리고 홀론까지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형은 아 근데 피아 준이 피아 잘 치더라. 그러니까 어, 진짜 잘 피아라. 형도 이렇게 좋고 영상 나오는 거는 내가 비하인드가 있는데 어. 연습실에서 준이 형이 이거 피아노 연습을 했어. 근데 부끄러워했어. 음원을 음원이 여기서 나오는 거야. 근데 내가 그 볼륨을 줄였는데 안 줄어드는 거야. 알고 보니까 준이 형이 피아노 치고 있었어. 아 진짜? 거기서 약간 여기서 나 치고 그리고 여기서도 이게
되게 짧은 시간 안에서 스케줄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주니어 진짜 새벽까지 연습하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한테 멋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박수! 지금 들리는 박수! 박수! 저희가 피아노 치려고 그 조개 껍질 먹고 한 달 동안 연습했잖아. 그렇지. 걸도 했었잖아. 걸. 저별. 아,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을 때 DH 형이 유난히 좀 뿌듯한 표정으로 보고 있더라고. 왜냐면 나는 맨날 같이 밥 먹고 짜고 하는데 아무도 안 돼. 나 피아노 연습해야 돼. 밥 먹는 시간을 지나가면서 피아노 연습을 한 거죠. 아, 멋지다. 계열 성대모사. 부끄러워. 진짜 제일 무리가 멋있다니까. 준영 덕분에 저희 무대가 빛났어요. 어, 그리고 또 홈런도 또 이렇게 안무가 또 바뀌었잖아요. 네. 1절 부분까지. 1절 부분은 이제 민규 형이. 아, 민규 형 동무! 와! 아, 민규 형! 한번 보여줄래요? 김동무! 네. 김동무! 여기있어요! 불러서!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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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걸 여기서 보여줘! 하나, 둘, 셋, 넷! 마법! 여기 맞나? 마법! 마지막 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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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요. 부끄럽잖아요. 알겠어요. 되게 멋있었어요. 근데 넘어와서 오늘 민규 씨가 동무를 했잖아요. 네. 아, 맞아요. 맞다. 목소리 너무 아쉽잖아. 그러니까요. 원, 플러스 원. 자, 또 넘어갈 수 있어요. 자, 넘어갈까요? 아야! 빠바바바바! 괜찮네요. 그러면 이제 보시는 분들이 너무 막 어, 아, 맞아요. 너무 딱 사지옥이면 번잡스럽다. 너무 번잡스럽다. 번잡. 무슨 말이에요? 너무 번잡스럽다. 번잡스럽다. 균열이 번잡스럽다. 번잡다. 오늘 뭐가 진짜 그러면 지금까지 세븐틴이었습니다. 세븐틴. 나 습관적으로 이거 맞췄어. 우리 이게 웃고 있다가 아무튼 이런 프리스타일 한 거 같아. 근데 저희가 어쨌든 이제 뭐 이제 사과들로 인해서 2020년도 이제 마무리가 되는 기분도 들고 더욱더 들고 2021년도 이제 좀 더 행운 가득한 날이 많았으면 좋겠고 저희 세븐틴과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많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지금까지 세븐틴 연습했어요? 리더의 한마디. 아, 이게 넘긴 거. 너 갖고 싶어? 에? 갖고 싶어? 지금까지 세븐틴 갖고 싶어? 그걸 넘기신다고? 아까 시상식 수상했던 거 하는데. 오. 아니야. 이장승을 지명한 거 아니야. 오늘 여기 캐리를 맞추자. 오늘 장난치고 싶어. 우리도 아니야. 왜냐면 리더가 막내 약간. 선 인사 마지막 인사. 선 인사 마지막 인사. 어느 순간이든 너가 지금까지 세븐틴이었을 때 이것만 하면 우리 다 같이 형이 세드네임 해줄게. 어떤 타임? 리허설. 리허설. 일단 오늘까지. 정말 한마디 하고 지금까지 해. 캐럿들 사랑해요. 캐럿들 사랑해요. 세븐틴이었습니다. 세븐틴 감사합니다. 안녕. 이유 한번 가보세요. 이유. 내가 너를 그리며 사는 이유. 안녕.